예. 다우대칭 잘 맞게 그런 거 신경 써서. 방금 카나드 달았습니다. 다운포스를 형성해주는 배장 파츠인데 예, 이걸 달고 있었습니다. 레이스라는 게 사실은 좀 재밌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 같기도 하고 취미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직업이 돼요. 처음에는 되게 뭔가 동경의 대상이고 멋있어서 시작을 했던 게 그냥 지금은 가족을 제외한 그 다음 최우선순위가 그냥 제 삶에서는 레이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포디엄이 들어가지고 1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차가 그냥 무사히 체커를 받고 완주만 해라 이런 생각 마음으로 경기장에 가고 있습니다. 워터 스포츠는 절대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는 스포츠니까 팀 스포츠니까 이렇게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 주는 팀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레이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6년 차예요. 서한 GP에서는. 장현진 드라이버랑 올해로 2년차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미케닉으로 일하다 보면은 날 새는 일도 많고 뭐 다치는 일도 많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만든 차가 경주를 나가서 포디움에 오르거나 뭐 좋은 성적을 내면 굉장히 흥분돼요. 이 흥분되는 걸 다른 거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미케닉이 레이스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 달 내내 저희가 그 차를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시합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합까지 하는데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딱 한 3, 4일만 와서 잠깐 타고 이제 가는 부분들이라 더 애착이 가는 건 솔직히 미케닉이 더 많을 것 같고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되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차를 좋아하는 차를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걸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레이스가 그냥 삶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인생이다.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제 전부라고 할 정도로 네. 제 일상에서 전부가 된 거죠. 네.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희노애락도 있고 또 정말 기쁠 때도 있지만 정말 진짜 악재가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해도 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모토스포츠의 이 레이스가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사는 인생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레이스할 때만큼은 좀 나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작은 뭐 소년이 자동차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까마득한 잘해서 또 재미가 더 있었나? 네. 넘어야 될 산? 넘고 싶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6000 클래스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고 또 인터내셔널 리그라 해외 선수들도 많이 유입해서 같이 경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전 F1 드라이버, 전 슈퍼GT 드라이버들도 와서 6000에 참여했었는데 독보적으로 잘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슈퍼 6000 클래스가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고 리듬감이나 그리고 내가 조작해야 되는 그런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실수했을 때 내가 이 차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차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레이스 커리어가 쌓여야지만이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차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빠르고 싶은 팀, 제일 빠르고 싶은 드라이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두었던 목표죠. 최고의 목표였었고 오랫동안 정말 정상의 클래스를 언젠간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출전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막상 슈퍼유천을 탔을 때는 시트를 얻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던 반면에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싶기도 했어요. 시즌 내내. 네, 올해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 없는 레이스, 후회 없는 레이서. 인생의 절반을 넘게 해오면서 언젠가 분명 은퇴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는 아, 후회 없이 했다. 이런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드라이버였다라고 기억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었다. 국내에서 어쨌든 가장 높은 클래스의 드라이버 일원으로서 이런 재미나고 멋있는 스포츠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에 맞춰서 드라이버도 기량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선수들에 뒤처지지 않게 제 기량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꾸준하게 이 시트를 유지할 수 있게. 항상 늘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 여성 드라이버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 여자 선수, 여성 드라이버, 임민진 선수 1등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고 싶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김준군이라는 선수가 항상 있었다라고 기억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참 롤모델로 삼았던 선배였는데 또는 선수였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좀 빠른 선수다. 제가 이제 은퇴할 시기가 멀지 않았잖아요. 점점 제가 지금 슈퍼6000에서 가장 연령대가 가장 있다 보니까 어떠한 차를 타도 또 어떠한 조건이 와도 이 사람은 그래도 임팩트 있었고 페어플레이 했었고 이 사람은 뭔가 강력하고 빠르다라는 인지가 되는 그런 선수로 기억됐으면. 어떤 프로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중들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관중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려고 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좋은 레벨의 레이스를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슈퍼 6000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클래스인 만큼 좀 더 많이 꽃피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뭔가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